안녕하세요, 전화강사입니다. 저 봄치고 싱글스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울트맨 스파이더맨 올스타 피겨 시리즈, 나이트 미션 스파이더맨, 그리고 크라임 파이팅 스파이더맨이 되겠습니다. 와! 자, 여러분 스파이더맨 다 아시죠? 스파이더맨은 아주 아주 유명한 마블 코믹스에서 아마 제일 유명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아주 사랑하는 거미 인간이죠. 거미한테 물려서 이렇게 초능력을 가진 거미 인간이 있는데요. 그리고 토니 스타크가 마블 코믹스에서 가장 돈 많은 캐릭터라면 스파이더맨은 가장 가난한 캐릭터로 유명하죠. 피자 배달하다가 사람 도와주다가 잘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도와줘. 뜨뜨나게 뜨뜨. 안녕. 뜨뜨라고. 나이트 미션 시리즈는 저번에 한번 개봉해서 보여준 적이 있었어. 하지만 개봉한 거 어디였지? 내가 모르겠다. 한 개 더 듣자. 자, 우선 한 개 더 볼게. 여기 나이트 미션은 스파이더맨은 밤에, 밤이니까 파란빛, 어두운 파란빛이 되는 그런 날씨겠지. 그런 색상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파이더맨이 있고, 여기 빨간색 거미와 이렇게 거미줄이 있는데, 한 시간씩 넘기고 움직이는 존재가 우유를 우유 무기를 포함하고 대한 캐릭터가 있는데, 보이시지? 하나씩 다 모아보세요 라고 써있고 해제부로 써있어. 자, 울티메이트 스파이더맨은 아마도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아.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스파이더맨을 나타내고, 자, 여기 뒤에를 보니까 스파이더맨 영어로 이렇게 써 있고, 여기는 자매분들이 나와 있어. 뒤에 보니까 2014년도 6월에 만들었고, 해즈브로에서 만들었고, 해즈브로 코리아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써 있어. 중국에서 만들었네. 좋아, 그러면 한번 꺼내보자. 응? 설마 저번에 했던 건가? 쭈쭈쭈쭈. 자, 이렇게 안을 꺼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우와, 키가 나뚜뚜에 하나 둘 2.5배 정도 크기구나. 10cm니까 그런가 봐. 그러면은 한번 꺼내볼게. 웬일로 피규어에 아주 아무것도 끈 같은 건 안 놔뒀구나. 해즈브로가 이번엔 잘했네. 자, 이것이 바로 울티메이트 스파이더맨 나이트 비전, 나이트 미션 버전. 자, 울티메이트 스파이더맨 나이트 미션 버전은 밤에서처럼 이렇게 파란 불빛을 내고 있어. 게다가 클리어 재질이라서 아니 훤히 보이는 재질을 하고 있지. 약간 투명해 보이기도 해.
하고 좋아. 그러면은 여기 거미줄 모양이 있고 앞에가 쫙 하고 달라붙는 그런 설정이야. 뒤에는 여기서 튀어나간 거고 아닌가? 건넨가? 반대구나. 자, 그리고 여기는 빨간색 거미. 우와, 엄청나게 리얼하게 잘 만들었네. 꼭 빨간색 거미인데 약간 홍게를 본것 같아. 홍게. 옛날에 홍게 많이 떴는데. 아! 이제 여기 다 이렇게 준비해줘. 자, 이번에는 스파이더맨. 크라임 파이팅. 범죄와 싸우는 버전이야. 크라임 파이팅 버전. 이건 뭘까? 크라임 파이팅은 보통 우리가 아는 스파이더맨의 모습인데 파란색에 빨간색 타이즈 그리고 이렇게 거미줄 모양 가운데 거미 마크 이게 바로 스파이더맨 우리가 아는 스파이더맨이지 여기는 파란색 거미가 있고 아마도 스파이더맨을 물었던 그 독거미가 아닐까 싶어 그리고 여기는 자 그물로 된 무기가 있어 앞에는 이렇게 뻥 뚫려 있고 앞에는 내용이 똑같으니까 넘어갈게. 옆에도 이렇게 안에는 볼수 있게 되어 있고 뒤에도 나와 있지만은 내용은 거의 똑같아. 26일도 6월 똑같아. 같은 때 만들었기 때문에 역시 넘어갈게.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하자. 자, 여기 설명서가 있는데 무슨 설명서일까? 딱 보니까 마치 약을 샀을 때 안에 들어있는 설명서처럼 아무 별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설명서야. 영어로 뭐라고 써 있는데 알고 싶지가 않아. 뒤에는 여러 가지 언어로 써 있어. 이거 역시 알고 싶지 않고 패스. 패스 패스 패스. 내 꿈은 쇼핑 왕. 자, 꺼내보자. 거미가 내려왔어. 거미. 거미 is coming. 그리고 스파이더맨을 꺼내고. 역시 스파이더맨은 이런 색깔이 어울려. 그리고 여기. 거미줄 무늬도 꺼냈어. 여기.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나왔어. 우선은 근육질이긴 한데 그렇게 엄청나게 헐크처럼 엄청난 근육은 아니고 슬림한 몸매를 하고 있어. 이렇게
발바닥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 써 있어.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무기를 보자. 자, 거미줄로 된 반지처럼 생긴 무기네. 나스키라고 이렇게. 오, 딱 맞아. 반지가 두 개다. 자, 그리고 작아서 떨어뜨리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돼. 그리고 여기는 파란색 거미. 파란색 거미라서 빨간 거미보다도 뭔가 더 무섭게 보이고 있어. 와, 스파이더맨처럼 파란색 빨간색의 컬러를 하고 있어. 거미는 실제로는 모기나 해충들을 잡아먹어주는 아주 좋은 동물인데, 곤충이 아니라 동물이었지. 근데 사람들이 무섭다고 많이 죽여서 나는 많이 속상해. 자, 그럼 한번 같이 만나보자. 좋아. 자, 한쪽은 나이트 미션 스파이더맨, 한쪽은 크라임 파이팅 스파이더맨이야. 자, 일단 조형은 똑같은 조형이야.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불빛에 비춰보면은 이렇게 투명하게 뒤에가 보일 정도로 약간 반투명한 그런 투명 플라스틱에 이렇게 은색, 회색 같은 거를 이렇게 칠해가지고 포인트를 줬고, 눈 빼고는 다 회색이야. 여기는 그냥 플라스틱에다가 이렇게 색칠을 했어. 좋아.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보자. 자, 움직여보자. 우선 팔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머리도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허리는 못 올리고 못 움직이고, 자, 이 정도 가동범위고, 역시 마찬가지야. 머리는 이렇게, 그리고 팔도 이렇게, 다리도 이 정도. 항상 생각하는데 여기 엉덩이 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안쪽으로 팔 넘었으면은 이 다리가 이렇게 뒤로 갔을 거라고. 좋아. 그러면은 대결이다. 스파이더맨 대 스파이더맨. 과연 누가 이길까? 아, 궁금해. 나이트 스파이더맨. 크라임 파이팅 스파이더맨. 무기를 들어라. 자, 무기를 한 대 들었다. 자, 이번 여기는 무기를 들어라. 이거 뭐야? 장바구니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장바구니인가? 아, 무기가 애매하게 생겼어. 에이, 모르겠다. 장바구니나 치자. 얏. 우선은 첫 번째 대결, 포켓몬 대결 가라. 거미몬
짬뽕짝. 이번에는 몸토막 튀기. 안 되겠군. 어디였어? 빨간색 어디였어? 빨간색은 도망갔다. 와! 좋아, 이번에는 스파이더맨 들끼리 대결이다. 이야. 엄마 장바구니 공격.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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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 아 아파요. 아이. 아 장바구니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 어떡해. 시끄러.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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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 아. 아 역시 엄마는 강하군. 좋아. 그러면 이번엔 내 차례다. 쥐잉. 손목에서 나오는 우와. 손목에서 나오는 거미줄 공격. 우와. 이럴 수가. 막을 틈이 없었어. 이야. 아, 내 장바구니가. 이야. 우와. 안 돼. 막아야 돼. 내 것도 했잖아. 안 돼, 뺏겼어. 어떡하지? 으아. 이번에 내 차례다. 아까 날 이 거미줄로 때렸겠다. 아유, 잘 안 돼. 이야. 아, 안 되겠다. 이번엔 격투기다. 뜨든뜬. 자, 양선수, 연선수 지금 서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링을 동그랗게 돌면서 상대방에게 펀치를 날리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누가 펀치를 나는 킥이다. 아, 아, 빨간색 스파이더맨 빨리 일어납니다. 아, 일어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파이더맨이 차 뒤에서 아, 레슬링 기술을 쓰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자, 상대를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자, 팔을 잡고서 아, 이제는 암바 기술을 씁니다. 암바. 야! 아, 아파. 안 되겠군. 이번엔 스파이더맨 점프 공격. 푸잉, 푸시, 와. 왜냐면 나만 맞는 거야. 이야, 스파이더맨 주먹. 몰랐나? 스파이더맨에게 위험 회피 기능이 있다는 걸. 아, 위험해. 아니, 피했잖아. 나도 피했네. 끝이 없어. 아, 이런 바보들. 둘 다 스파이더맨에서 위험 회피 능력을 다 위험 회피 능력으로 자동으로 피해버리니까 도저히 싸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승부는 무승부.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자, 스파이더맨 두 명이 갑자기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이렇게 자, 스파이더맨이 우리의 곁을 지켜주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스파이더맨 올스타 시리즈의 장점과 단점 구매 포인트 얘기해볼게요. 장점은요, 가격이 싸요. 덤핑 됐었기 때문에 가격이 싼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액션 피규어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값이 싼데도 이렇게 구성품이 검이랑 이렇게 무기까지 같이 들어있어서 그게 구성품이 풍부해서 좋아요. 단점은요, 역시 액션 피규어지만 그런 마테세 같은 데 나온 것보다 조금 정교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좋지만 이런 뭐랄까 이런 마테세 같았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아마
관절을 넣어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해집으로는 조금 통째로 하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움직임이 제한된 액션 피규어라서 그게 단점이에요. 자, 그럼 구매 포인트 얘기해 볼까요? 구매 포인트는 마블의 캐릭터나 스파이더맨을 좋아하시는 분에게 추천해 주고 싶어요. 하지만 뭐랄까요? 작아서 잊어버리기 쉽고 또 전시하는 용도로 많이 쓸것 같아요. 갖고 놓기는 너무 좀 작은 면이 있어서 정말 안 잊어버리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전시용 쓰거나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시는 분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Spider-Man, Spider-Man.